작가분들하고 교수분들하고 어울려서 우리 유족회 분들하고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한국이잖아. 얘가 이제 금강 군산 쪽에 그 옥구 옛날에 거기하고 이 서천 그래가지고 일이 올라와요. 그래서 연합군 비슷하게 올라오고 또 이 홍성은 이쪽에 해당돼요. 그래서 예산 그런 쪽도 농민군이 이 원래 공주로 합류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쪽에서 아주 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서산 군수가 처형을 당하고 태인 그때 서산 거기서 태안 부사든가 태안 부사 서산 군수 이 둘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맹렬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사실 발족된 지가 4년 됐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연구자라든가 유족이라든지 기념사업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말로 우리 주머니를 틀어서 답사를 다니고 또 이 같이 답사 가는 분 대중기행을 할 적에는 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내 낡은 사람으로서 조금 얘기를 하면 여기도 그 초기에 같이 다니는 분 몇 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도 왔었어요.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때는 내가 좀 인도를 하면서 돈을 받고 하는 것까지도 뭐 괜찮지만은 나중에는요 서울 올라오면서 막판에 가면 돈이 떨어져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참 서로가 서울시에 헤어질 때 막걸리 한 잔도 못하고 헤어지고 그럽니다. 내가 사실 좀 감상기여서 눈물이 나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는 근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재단이 2004년에 발족을 했고 또 그 전에 우리가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준비한 것이 동학농민참여자 명예회복 이 특별법을 우리가 국회에 통과시켰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은 속에서 그 시행이 된 것이 2004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국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고 그것이 오늘 이번에 여기 오는 것도 국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모델로 받으셔야겠어요. 우리가 미래의 밝은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